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자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결 편리해진 결제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에어읍의 한 디저트 가게. 손님이 음료를 주문한 뒤 현금과 카드 대신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휴대폰으로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QR코드에 갖다 대자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 가게는 최근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국인 손님이 많아지자 알리페이를 비롯해 해외 9개국 17개 결제 앱과 연동된 제로페이를 구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분 중에 이제 중국인 분들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지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제로페이 결제액은 1억 9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간편결제 소비 촉진 행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간편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제로페이 결제액과 결제 건수 모두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로페이 신규 가맹 점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대중교통에 제로페이가 구축되면서 가맹 점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월별 평균 신규 가맹점은 300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결 편리해진 소비에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간편결제 시스템 확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대중교통과 애월 카페거리 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바일 페이는 제주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 태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문하신 모든 고객들이 핸드폰 하나로 QR코드를 결제를 하고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할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간편결제가 지역 경제에 점차 녹아들면서 예년만 못한 해외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